뭐 물론 고양이 그 따라 다른데 애가 소위 말해서 되냥이, 되냥이가 돼버리면은 어 그냥 쥐한테 안 물리면 다행이야. 근데 애가 느려가지고 길고양이들은 굉장히 날래요. 예. 실제로 길고양이를 테이밍해서 데려오면요, 예, 정말 한 며칠 만에 집안에 있는 거 벌레 이런 다 닥살나요. 기가 막히다. 와와와와 못 따라가. 메시지가 못 따라가. 와 소름. 메시지가 못 따라가. 메시지가 못 따라가. 레이저구만. 80명 죽었고요. 와 순식간이네. 80명. 100명 넘었고요. 냥이들 안 싸우냐고요? 서로?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자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. 우리 집에서 키우는 세 마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냥 같이 고개 파묻고 자요. 서로 같이 없으면 잠을 못 자. 근데 이제 고양이가 좀 성격이 있고 이러면은 성격이 좀 있다던가 아니면 조금 이게 좀 집단화 된다고 해야 되나? 좀 애들이 많아지면은 좀 싸워. 많이 싸워요. 예. 대부분 다 그거지. 남편감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밥 같은 걸로 그냥 되게 히스테리 부른다고 해야 되나? 히스테리? 예. 히스테리 부르게 돼. 서열. 그치. 서열 정리도 좀 있고 하는데 보통 근데 그 야생성이 강한 고양이일수록 그게 또 심해요. 집에서 이렇게 주인 손에서 쓰다듬으면서 키우면은 서로 쓰다듬어 달라고 그래. 고양이끼리 좋은 게 아닌 좋은 걸 아니까. 네. 안 싸우고 오우 아 뒤에 어디 한번 할버드가 얼마나 효과가 좀 있는지 한번 볼까?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어. 그 고양이나 강아지나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굉장히 인간에 적합하게 큽니다. 예, 뭐 이렇게 야생화 되지도 않고 적합하게 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생존력이 좀 떨어지긴 해. 예. 밖에 나갔을 때 생존력이라든지 고양이가 고양이다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인간을 닮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약간 감수를 해야겠지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키우기 시작하면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또 엄청 잘 지내요. 예. 왜냐면 강아지는 좀 받아주거든. 고양이는 되게 좀 괴롭히고 막 이런 스타일이야. 되게 개구장이 같은데 지밖에 모르는 그런 스타일인데 강아지는 굉장히 배려심이 깊기 때문에 옆에서 막 건드려도 막 다 받아주고 그렇지. 근데 고양이끼리는 좀 싸워. 약간 그 학창시절에 친구끼리 막 그런 걸로 싸우잖아. 한 대 툭 쳤는데 야 너 왜 쳐 하면서 한 대씩 막 주고받으면서 결국에 막 진짜 대판 싸우듯이 고양이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한 명이 막 놀자고 막 이렇게 목덜미에다가 이렇게 막 손으로 막 하면은 다른 하나는 그걸 좀 다르게 받아들여. 싸우자는 건가? 그러면서 그래서 밤마다 좀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. 예. 놀자고 하는데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또 싸우는데 어렸을 땐 귀엽지 근데 크면은 좀 쓸데리 없어 보이죠. 근데 코숏이 그 꾹꾹이를 안 하더라고. 몰라 우리 집 고양이들 특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. 네. 세리온 하나 줘야겠네. 코숏은 잘 안 하더라고 이게 꾹꾹이를. 꾹꾹이 하면 되게 귀여워요. 네.
배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꾹꾹꾹 오래 하는 애들은 진짜 막 하루 종일도 하는데 품종 있는 고양이들이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. 품종 있는 고양이 페르시안 고양이가 좀 거의 기본적으로 그 패시브화 돼 있는 것 같고요. 예. 코숏은 안 해. 꾹꾹이가 그게 뭐 제가 듣기로는 싸운다. 뭐야? 얼마? 2,500?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? 그치, 그치. 예. 그, 젖먹이 할 때, 잘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누르는 건데, 예, 그게 이제, 그거가 되는 거죠. 약간, 엄마의 그런 품이 그리워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돼.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. 제가 처음에 예전에는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좀 키우기가 많이 좀 그랬어 솔직히.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약간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왜냐면 괜히 키웠다가 애가 막 깨물면 어떡하지. 강아지는 많이 키워봐서 굉장히 익숙한데 고양이는 잘 몰랐단 말이야. 근데 막상 키워보니까 개나 고양이나 그게 그거야. 똑같아. 그 꾹꾹이 하면은 안마도 안마 효과가 좀 대단해요. 예. 이렇게 등 배 아래다 깔고 이렇게 누우면은 등 위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시원해. 시원하다니까. 상당히 좋아. 나 입금했습니다. 예, 결국 했네요. 쩌다 보니 결국 하게 됐는데 잘 한 것 같습니다. 16일 안에 돌아온다고. 고양이 땅콩 뗐어요. 근데 그거 떼면은 발전기 때 좀 드래. 아 고양이가 근데 안 좋은 게 강아지는 뭐 괜찮은데 고양이는 발전기 때가 너무 심해. 예, 그때 사실 밖으로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고양이들이 태반이야. 우리 집 고양이는 괜찮겠지 하고 밖에다 내놨다가 이제 안 돌아온다 이제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근데 우리 집 고양이들은 좀 가라 좀. 가라게도 안 가 애가. 그래서 짜증나는데 아무튼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중성화 수술을 시키면은 그게 드레지지. 예. 발전기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? 밤마다 울어요. 아웅 아웅 하면서 막 같은 반려자 부르려고. 암컷은 이제 수컷 부르고 수컷은 암컷 부르고 아웅 아웅 하고 이러면서 계속 울고 그리고 와가지고 자꾸 비비적대. 예. 우는 게 제일 시끄럽고 형이 왜 이렇게 생겼대? 아우기 아니라 하여튼 자, 거리가 좀 있는데 과연 좀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좀 궁금도 하고요. 산에 은빛 한계 레인저 있다요. 와, 신혁 기가 막히다. 기가 막혀. 신혁 강화만 좀 더 하면은.
아, 성 공격하면 안 되는데. 아, 이런. 고양이 집안에서 키우는 거는 어, 한 예, 그렇죠. 집안에서 키우죠. 우리 집은 뒤에 산이 있어요. 예,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제 벌레들 잡아먹고 뭐 그러긴 하는데, 이렇게 그 벌레 같은 거 집어다가 갖고 오지.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옆에 이렇게 벌레가 누워있어요. 어, 너 잘 잤니? 어, 하루에 하루마다 친구가 한 명씩 생겨. 나도 몰랐던 벌레들이 많더라. 와, 이쁘다. 부드러워. 아, 와, 은빛 한게 세다. 아침 먹어라, 냥? 야, 두자. 예, 그만 먹자. 야, 너무 많이 털었다. 없어, 이제! 털면 안 되겠어요. 많이 죽였어. 거의 도륙을 내버렸으니까 말이야. 그치, 뱀도 물어오기도 해요. 뱀도 물어오기도 하는데. 뱀도 이제 작그만한 뱀. 근데 뱀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작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겨도 그 극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물론 뭐 한국에는 생각보다 뭐 그런 뱀이 많이 없다고는 하는데 조심해야죠.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살랑살랑거리면서 이렇게 약올르게 하잖아. 가서 죽이는 거야. 그러니까 어, 이 뭐지? 장난감인가? 이렇게. 애들이 삐끗삐끗하고 쓰러지네. 붙으면 안 될 텐데. 아니, 이 정도로 센 애들은 처음 봤다. 와, 근데 공속도 그렇고 어, 기가 막힌데요. 신여 에보니 하면 그래도 에보니가 더 센가. 에보니 지금 녹습니다. 어딜 감히. 에보니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이 애초에 활과 헛궁은 갭이 어, 굉장히 커요. 예,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에보니가 탱킹은 더 좋을 수 있어도 오다가 녹을 거야. 오다가 애초에 라인전이 성립이 안 돼. 예, 석궁 쏠 때쯤이면 신여가 벌써 한 통 반 비웠을 걸. 예, 그 정도의 공속 차이라서. My time is precious. By the time you arrive, I've already eaten a hearty meal and trained my men. So be brief. 근데 아마 사거리는 활이 좀 더 길 걸요?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. 곡사도 그러고 석궁은 직사로 쏘잖아. 네. 활은 곡사로 보통 쏘고 영국 장궁병이 그래도 유명하잖아요. 브리티시 장궁이면은 저기 뭐야, 영국 장궁병 말하는 거지? 네. 사거리는 영국 장궁병이 가장 어 잘 쏜다고 하더라. 길게 잘 쏘기 때문에. 지형이요? 지형 좋아요. 예. 안, 지형이 안 좋은 게 있습니까? 돈이 없어서 하신 거라고? 뭐 그럴 수도 있고. 뭐 근데 사실
그렇잖아. 그 전쟁사라는 게 이제 과장된 부분도 좀 많고 하니까 실제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. 석궁이, 그러니까 장력이 석궁이 더 세지 않을까? 장력이 세다는 얘기는 더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고 더 빠르다는 얘기인데 활이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나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. 그러니까 직사무기, 곡사무기가 좀 별로 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, 직사든 곡사든 간에 직사무기를 곡사로 쏘면은 곡사로 무기가 되는 거 아니야, 그치? 곡사무기를 직사로 쏘면 직사무기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뭐 볼트와 화살의 차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데 석궁을 곡사로 쏘면은 그냥 곡사로 나가지 않을까? 어차피 뭐 그 알고리즘 자체는 같잖아. 시위에다 걸어서 그 탄성이 이제 줄어드는 힘으로 날아가는 건데. 난 지금 전쟁사는 잘 몰라서. 네. 들어가는 각이 다르다고? 그거는 그냥 약간 설계 미스 아니야? 활은 이제 그 화살 깃이 있잖아. 깃으로 이제 바람을 탄다고 하면은 볼트. 근데 볼트도 깃이 있나? 볼트도 깃이 있나? 크로스보우 유효 살상 거리가 15m라고. 볼트는 깃이 없지. 그러면 만약에 석궁을 그대로 하고 그 쏘는 투사체만 화살로 바꾼다면 그럼 어때? 어차피 똑같지 않겠어? 그니까 길이도 좀 짧게 하고. 근데 사람 힘이라는 게 이게 무시할 게 아니야. 어떻게 또 보면은 오히려 활이 더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어. 석궁은 일단 장전한 시간도 좀 오래 걸리잖아. 근데 뭐 그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우리가 그때 못 살아본 게 아니니까. 사람이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면은 그 당기는 힘이 장난이 아닐 거야. 어디 난민이십니까? 아, 은님. 네. 어서 오세요. 은님 오늘 방송 뭐 했어요? 아이고. 은민. 예, 네, 어서 오세요. 아, 달리는 시체? 예, 네, 알겠습니다. 재밌어 보이더만. 건방지게 마라스캐슬을 먹어? 사교도 죽여버릴까? 코브라 전사 저거 다 잘 녹겠다, 진짜. 코브라 전사 순식간에 녹이는 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. 139명으로 700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너무 오반가? 좀 너무 오반 것 같기도 하고. 해보자! 597이구나, 597. 지형이 안 좋아. 평지. 저번에 달리는 시체라고 했다가 나 진짜 깔깔거리다가 숨 넘어갈 뻔했다 진짜. 달리는 시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필이면은.
내가 그때 시청자한테 소닉 제너레이션 그거를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거든요. 근데 내가 그걸 하려니까 누가 헐 까마귀 달리는 시체 하시네 막 이래가지고 깔깔거렸지 진짜. 쟤네 길막당했다 쟤네. 야 얘네 물에 빠져가지고 못 올라오는데? 여기 올라올 수 있겠냐? 그 지옥군만데 그거. 아이고. 오 쉣. 위험해. 조심. 너무 늦게 썼다. 이번 한 원콤으로 잡으면은 지옥군만 나올 수 있겠다. 아, 늦게 쐈네. 아 빨리 쐈어야 되는데. 생겨도 무장면 이게 무서운 게 아 석궁 써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. 이교도가 쌤, 사교도가 쌤. 글쎄요. 사교도가 좀 더 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왜냐면 사교도가 일단 코브라 전사가 의외로 조금 그 버티 능력이 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. 저 사교도 무장병이 기본 능력치는 낮은데 바로 석궁의 무서움을 네, 보여주는 그런 명종이라. 페디큐어 보시면 지금 신여가 좀 죽죠. 예, 네, 석궁이 지금 있어가지고 저희가 짜증납니다. 아, 저 무장면 진짜 성가시네 진짜. 라인 다시 잡아야겠다. 지금 기병 오고 있으니까 기병 오면은 좀 괜찮아지겠지. 석궁이 센 게 아니라 짜증나요 그냥 그게. 언더테일 몰살 안 해요. 언더테일은 다시 안 할까.
아, 사과 먹어요. 몇 명 남았지, 얘네? 코 막고서 뭘 먹으면 돼? 구분을 못하진 않지. 알았다, 알았다, 갈게, 갈게. 그니까, 데미지가 센 편은 아닌데, 그니까, 저 랩대에 들어선 안 될 무기를 갖고 있어. 돈이 어디서 났지? 저런 사통을 들려줬지. 지형이 썩 좋지가 않아. 시벌이 잘하냐고요? 중수 정도 돼요, 중수. 하지만 나는 거기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걸 느끼고서 접었지. 마블만 잘하면 되지 뭐. 만약에 이제 무협소설로 따지면은 뭐 1선 3황 오제가 있었다. 그럼 내가 오제에 속했는데 1선을 만난 거지. 네. 둔기의 절대고수.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무협수를 안 본 사람들이지. 그냥 고수를 만났다고 생각하면 돼요. 크라쉬데. 역시 무장병을 상대할 때는 기병 아니겠습니까? 어딜 갈라 그래. 어딜 미용실 아직 개장도 안 했어. 어허, 어디 갈라고. 나도 머리 좀 해볼까 하는데.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로 따지면